안녕하십니까. 아쿠아캠의 신민호입니다. 오늘은 프라이캠 3000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도와주실 분은 박상훈 촬영 기사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프라이캠 3000 모델은 윗부분에 상부에 카메라를 얹을 수 있는 플랫과 그 다음에 슬레드 부분 그리고 무게추를 달 수 있는 웨이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카메라 밑부분에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플레이트입니다. 동봉되어 있는 나사를 사용해서 카메라와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위에다가 얹은 다음에 적절한 무게를 잡고 플레이트를 위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4개의 나사를 조립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우선 플레이트 부분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있는 4개의 나사를 풀어서 앞, 뒤로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 뒤 부분에 조절을 해서 카메라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절이 끝난 다음에는 꼭 잠궈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4개의 나사가 더 있습니다. 그 나사들을 풀어서 좌우로 카메라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국 플라이캠 3000 모델은 스타디캠 방식을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상하 앞뒤와 그리고 좌우를 사용해서 카메라의 밸런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가장 스타디캠에서 중요한 짐볼이라는 것입니다. 짐볼은 상하 좌우 그 다음에 롤링까지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베어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에는 고무로 된 러버 손잡이가 되어 있고 이 손잡이 아랫부분에 캡을 여시게 되면 스테디캠용으로 만들어진 암브레이서를 장착할 수 있도록 아랫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암브레이서는 만들어진 채로 그대로 손을 집어넣어서 암브레이서와 홀을 조립해서 들면 됩니다. 앞 뒤쪽에 웨이트를 넣을 수 있는 웨이트 포켓이 있습니다. 글라이드캠 모델은 이 포켓을 사용하지 않아서 좌우로 움직이거나 밸런스가 깨질 우려가 있는데 플라이캠 3000 모델은 이렇게 웨이트를 넣을 수 있도록 포켓이 있고 포켓에 들어있는 스펀지를 제거하신 후에 앞 뒤쪽으로 웨이트를 넣어서 무게를 맞춰 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라이캠 모델 3000과 5000에는 아래 위로 웨이트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도 또한 웨이트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동봉되어 있는 스펀지를 사용해서 웨이트끼리 부닥쳐서 나는 소리들을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카메라의 경우 플레이트 포켓을 두 군데를 사용해서 아래 위에 웨이트를 넣어서 무게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디캠은 특히 달릴 때 사용하기 때문에 스펀지를 사용해서 웨이트에서 발생되는 소음들을 서로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쪽에 웨이트를 각자 넣기 위해서 동봉되어 있는 웨이트는 카메라의 무게에 따라서 적절히 배합을 하실 수 있습니다. 3000에 동봉되어 있는 액세서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각 렌치 하나가 들어있는데 이 육각 렌치는 급히 분리해야 될 경우 밑에 있는 나사를 풀도록 육각 렌치로 되어 있는 나사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플러그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분리해서 다닐 경우 밑에 나사 위에다가 꽂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댑터로 워시 하나가 들어있고 요 제품은 카메라를 즉 카메라 밑부분에 들어가는 나사가 하나로 좋아지기 때문에 카메라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카메라 앞부분을 고정을 시키고 플레이트를 주어서 여기 자체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카메라의 나사와 앞쪽 플레이트를 같이 잡아주므로 카메라가 옆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탭입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두 개의 붉은색 단자는 슬레드를 분리해서 다니실 경우 슬레드 아래 위쪽에 꽂아서 마모를 막아주는 플레이트, 그 커버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커버는 손잡이 아랫부분에 장착이 되어서 암브레이스를 쓰시지 않을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게 분산을 손 혹은 방진 암으로 구성을 해서 무게 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적인 장비가 암브레이서인데 암브레이서는 이런 형태로 팔에 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구입을 하셔서 팔에 끼운 다음에 프라이캠 3000이나 5000 모델 하단부에 있는 캡을 빼어냅니다. 프라이캠 하단부에 있는 홀 커버를 빼낸 다음에 팔을 이용해서 아랫부분에 끼우게 됩니다. 그리고 잡게 되면 팔목에 들어가 있는 부담감이 여러분들 볼링을 쳐보실 때 볼링용 서포트가 있죠. 그런 것처럼 아랫부분에 알루미늄이 들어있어서 팔이 꺾이지 않은 채로 여러 형태로 받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무거운 카메라든지 아니면은 장시간 프라이캠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무리가 적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